안녕하세요, 김민호 씨.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파인 아트 페인팅 전공하고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요번에 출품할 작품은 이제 앱스트랙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리얼리스틱한 쪽도 관심이 많아서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이제 세 작품 정도를 출품하게 됐어요. 제가 본 김윤호 씨 작품은 기억나는 게 눈에 눈물 네. 이렇게 흐르는 네. 그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네. 되게 가슴을 울리는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네. 혹시 자기만의 작품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제가 작가 입장, 아티스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느끼고 또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대중들,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작품도 이제 제목이 Tears in Memory인데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그런 약간 아프고 슬펐던 기억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윤호 씨 아티스트로서의 좌우명이나 신념이 있다면 들어볼게요. 이제 99%의 노력과 1%의 그 재능 그 말보다는 저는 99%의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림 미술을 접해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쭉 그림을 그려오면서 항상 제가 그리고 싶어서 정말 그림 그리는 게 너무 그냥 단순히 좋아서 그려왔거든요. 물론 이제 나이를 먹어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 접하면서 생각도 좀 바뀌긴 했지만 이제 그 열정만큼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그 그림에 대한 작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할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